강원도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. 강원도는 28일 통일부로부터 서울시와 경기도, 인천시 등과 함께 대북지원사업자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. 그동안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민간단체 후원 형태로 진행했지만 지난해 통일부의 규정개정으로 지자체가 직접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. 강원도는 대북 지원 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그동안 준비해온 52개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.